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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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오. 오이. 와. 먹으려고. 부산의 주요 관광지는 동백섬이 있고, 우리마루 에이펙하우스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달맞이길 해월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엑스더 스카이. 하늘에서 보면 X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산 엑스더 스카이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해변 열차 타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없다고요. 명당 그래 될 거예요. 이름도 상관없어. 없다고? 우와. 문어 사가세요. 네? 문어. 문어 사가서 해거리로 먹고 가세요. 장만해 주세요. 장만해 주면 이것도 먹고 가면 돼 안에. 아 예. 먹어요 3만 원. 안 먹을 거야? 어차피 우리 청소년. 정순영 TV 정순영입니다. 딸 정아랑 부산 해운대에서 미포 항 끝에까지 왔어요. 찬란한 바다 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부산 엑스더 시티 여기에서 보니까 더 웅장하게 보이네요. 102층으로 제가 100층, 99층, 98층 이전에 가봤는데요. 너무 흥미로운 게 많아요. 부산은 인구 330만 정도, 광주의 두 배가 좀 넘네요. 15개 구로 여기 여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 왜? 바다 나가서 또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170만 명 정도, 여자가 177만 정도? 그게 한 5만 명, 5, 6만 명이 더, 여자가 더 많아요. 방파제 파도 소리 들어보세요. 저쪽이 미포항이고요. 저쪽이 달맞이. 달맞이 동네도 보여요. 저쪽 뒤편으로. 해운대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어요. 저쪽에 등대가 보이고요. 여기가 동백섬이죠. 여기가 부산 엑스더 시티. 제일 높은 층. 99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와요. 거기서 차 마시면서 배경을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전망이.
부장이 그 부산 사람인가? 저기도 엑스터 스카이 같은 건물 있는데? 어? 저거가 엑스자로 저기는 좀 낮아 보인다. 100층까지만 저기가 동백섬이고 저기가 오륙도 저기 앞에 오륙도? 어제 그러면 오륙도에서 빛이 났었나? 응 강아지 키우느라고 애 키워야지. 강아지 키우면 되겠어? 엄마가 나와서 키워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 손주를 낳아서 키우냐. 헬기야 엄마 헬기. 응? 헬기? 대통령이라도 오나? 아 해운대 해수욕장 수중 방파제 조형등표 이게 조형등표구나. 미포항 방향 동백성 방향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세계로 도약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민광식 작가의 세계를 받아보라는 조형등표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저기 어디가 있냐면 파란만 어딨어? 빨간 거 저쪽에 있잖아, 저기. 여기. 이 앞에 있는 거 빨간 거 아니야? 저 옆에 있잖아, 저기 위에. 저 왼쪽에. 저기. 이거 있고 저쪽에 있잖아, 왼쪽에. 거기서 뭐? 응, 저게 저거야. 저거. 동백선 방향, 미포항 방향. 따세. 조형등표. 아, 여기서 옆에서 저 영무 파라도 호텔이 여기 해운대에서 보이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팔레스 시즈의 그 양쪽 건물 사이에 두고 저 영무 파라도 호텔이 보입니다. 영무 파라도 호텔 글씨가 크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저 사이로 이렇게 호텔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해운대 올게요. 영무 파라도 호텔은 조형물로 피노키오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코가 자라나니까. 코 자라나면 잘라서. 한여름 밤 겸 수박 먹는 똥보 소년. 수박 먹는 순양 씨. 여심 그 속으로 여류작가 2인 초대전이 영무 부산해운대 영무 파라도 호텔
3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지윤 작가님, 이정은 작가님. 영무 파라도 호텔은 미술관 호텔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각 층마다 멋진 그림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키 작품 너무 멋져요. 이 그림으로 방 안에도 그림으로 돼 있고 이렇게 멋진 조각품 피노키오가 앉아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